어제 뭐 오셨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손님이 초대되는 경우 손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완성도가 천양지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내로라 하는 진행자들 중 일부는 그냥 오잖아요. 준비 없이. 준비는 작가가 알아서 하고 그들은 큐카드나 모니터만 읽으면 그만이라고 여기죠. 버릇이 잘못 든 거예요. 대중도 길이 그렇게 들어서 이젠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죠. 관심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관심조차 없으면 어찌 될까요? 초대 손님이 하고 싶은 말, 시청자가 듣고 싶은 말을 끄집어내서 다채로운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진행자가 할 일인데 뭘 알아야, 뭐가 궁금해야 끄집어내든 말든 하죠. MBC 라디오스타 2월 3일 방송 706회에 이날치 밴드가 출연했습니다. 이날은 이례적으로 오프닝에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 무대가 있었습니다. 범 내려온다를 눈앞에서 보다니 감격스러워해야 마땅하건만 김구라 씨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슬쩍 훔쳐보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한동안. 뭐 이날치 밴드를 검색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뭔가 중요한 사안이 있나요? 이날치 밴드가 무대 위에서 그 장면을 봤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관객이 휴대폰을 들여다본 셈이잖아요. 이미 제작진이 제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가 보조시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휴대폰을 보는 거 보도 듣도 못한 일인데요. 시작을 이렇게 했으니 뭐 방송 내용이야 불을 보도 뻔하죠. 하기야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초대됐을 때도 누가 누군지 어떤 노래가 화제가 됐는지 누가 몇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었잖아요. 사장님 이하 MBC 임원분들에게 이런 행위를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더라고요. 정말 한심한 건 저런 행태를 보였음에도 이번에 MBC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새로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출근, 심야괴담, 그리고 파일럿 프로그램, 개미의 꿈까지. 원래 하던 라디오스타와 복면가왕이 있으니 무려 5개나 되네요. 얼마 전에 또 다른 파일럿 오팔이 빛나는 밤에도 했었어요. 이분은 도대체 누가 비호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대운이 튼 걸까요? 진행자가 초대 손님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 관심이 있고 없고 어떻게 결과물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JTBC 싱어게인 출연자들이 아는 형님과 배달가요 신비한 레코드샵 두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아는 형님은 출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청률이 요동치는 것으로 유명하죠. 싱어게인 타포가 출연한 269회가 4.6% 평타를 기록했더라고요. 요즘 최고로 핫한 대세 드림을 감안한다면 기대에 한참 못 미친 결과죠. 이게 다 관심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요? 서장훈 씨가 미리 알아두라면서 이 중 몇몇은 아예 안 봤어. 그러니 이해를 해달라고 합니다. 서장훈 씨만 싱어게인을 제대로 본 것 같더라고요. 강호동 씨가 정홍일 씨 마이크 실수한 얘기 꺼내는 것으로 봐서는 강호동 씨는 영상 몇 개 찾아본 것 같고요. 김용철 씨가 소정 씨 파이널 무대 때 실수한 얘기 꺼냈죠. 김용철 씨도 뭐 드문드문이든 전체든 본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수근 씨는 아예 안 봤겠죠. 스카이캐슬 출연진들이 아는 형님에 나왔을 때도 드라마 안 본 걸 컨셉으로 밀었잖아요. 안 봤으니까 뭐 궁금한 게 있겠어요. 반면 신비한 레코드샵은 윤종신, 장윤정, 규현, 웬디 일단 진행자들이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죠. 규현 씨는 싱어게인 심사위원이었고요. 모두가 음악인인 만큼 진행자와 출연자로 나뉠 것 없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신이 나서 어우러져 음악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지하고 심도 깊은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무진 씨가 요즘 TV며 라디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 자칫 거만해지기 좋은 환경이더래요. 나중에 이게 당연시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더랍니다. 저는 22살 이 청년의 자신감, 당당함이 늘 부러웠는데 아, 내가 이러다 변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벌써부터 하는 게 얼마나 예뻐요. 그런가 하면 이승윤 씨는 한때 소원이 앨범 별점이 깎이는 거였대요. 친구들만 별점을 주니까 늘 5점 만점밖에 없잖아요. 싱어게인 이후 별점도 깎이고 악플도 생기고 그게 오히려 좋다고 하더라고요. 신비한 레코드샵에는 초대 손님들이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승윤 씨가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를 뽑았어요.
음악으로 자신을 인도한 곡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곡이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이거든요. 제가 자주 듣기도 하고. 이승윤 씨가 두 번째 곡을 패닉의 왼손잡이를 꼽더라고요. 이승윤 씨가 파이널 무대에서 이적 씨의 신곡 물을 불러서 우승을 했잖아요. 이적 씨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테레비 평에서도 이적 씨를 다룬 적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하고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 혼자 흐뭇했습니다. 매회 그 플레이리스트 판 내 가려진 부분을 이렇게 윤종신 씨가 뜯어요. 그런데 그날은 옆에 앉았던 정홍희 씨가 세심하게 그걸 계속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홍희 씨는 이렇게 배려가 몸에 밴 분 같습니다. 또 그걸 알아채는 윤종신 씨. 서로 주거니 받거니 척하면 척 알아듣고 음악 얘기를 서로 교환하고 이게 바로 뮤직 토크쇼죠. 윤종신 씨와 규현 씨, 라디오스타로 돌아가지 않은 전 진행자들입니다. 제작진은 돌아오길 바랬지만 돌아가지 않았죠.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준비 없는 타성에 젖은 영혼 없는 진행을 더 이상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혼자 추측해 봤습니다. 그리고 손님에 대해서 잘 알면 이렇게 다르구나 감탄한 방송이 있어요. 3월 6일에 방송된 SBS 문명특급 영화 미나리 골든글로브 수상 기념 윤여정 편.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이 본사 SBS로 진출했습니다. 약 40분간 윤여정 선생님과 제재 씨 단 두 사람이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이건 뭐 시간 순삭 흥미롭고 또 배울 것도 많고 참 알찬 방송이었어요. 문명특급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죠. 화제가 된 몇 편은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제가 TV 프로그램 보기도 버거운 지경이라서 유튜브 채널은 잘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 방송을 보고 문명특급을 다 챙겨보고 싶어졌어요. 그만큼 정말 명불허전이더라고요. 몰랐던 얘기,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봉 맛집 코너에 복수 코너가 있는데 그간의 필모를 짚어보는 시간이에요. 우선 윤여정 씨의 스크린 데뷔작 환여 제작에 얽힌 얘기, 김기현 감독이 계약 당시 그 조건으로 내건 것이 두 달 동안 매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거였대요. 윤여정 씨께서 아니 뭐지 웬 이 남자와 매일 시간을 이러면서 걱정을 했는데 일단 촬영이 시작되니까 그때 이런저런 얘기할 때 지었던 표정, 웃음, 손짓 이런 식으로 연기 주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위한 재료 준비를 위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 만남이. 그리고 또 하나, 이미 기사도 많이 나와 있던데 그 TBC 전속 탤런트에서 탈락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탈락 사유가 인사를 너무 안 하고 인격 수양이 덜 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탈락시킨 사람들 이름도 다 지금까지 외우고 계신데 이미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해요. 이건 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목소리 때문에 배우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던 감독들도 이미 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버티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윤여정 씨가 입증하고 계시죠. 윤여정 씨 지금 미국에서 영화 미나리로 28관왕이시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상을 타실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윤여정 선생님이 미국에 가서 미나리를 찍게 된 이유가 건강도 당시 안 좋았고 출연료도 턱없이 적었는데 국내에서는 감독들이 아 선생님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는 괴물이 된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라고 판단하셔서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75세의 도전, 놀랍죠? 제가 영화 미나리를 봤는데요. 저는 그냥 늘 우리 드라마 속에서 보던 그 윤여정 씨의 연기였어요. 그냥 제가 늘 먹는 반찬, 김치 같은 거. 미국에서는 열광한다고 하는데 아 그래? 나는 그거 늘 보고 살았는데? 막 이러면서 으쓱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윤여정 선생님이 제재 씨에게 재밌게 해줘서 고맙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나는 진심 아니면 말 못한다. 많이 공부하고 했었지 않느냐. 영화 한여도 보고 기춘할망도 보고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제재 씨가 잘 열심히 준비해온 거. 그러면서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나는 다 좋아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또 생각이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아요. 정말 그 대충 하는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1971년작 환여는 봤는데 2010년 그 리메이크작 환여는 안 봤어요. 저도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이 문명특급 윤여정 씨 편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명특급이 목요일 업로드라고 해요. 저희 테레비병원 월목 업로드잖아요. 그래도 문명특급 강력 추천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마스크 줄 증정 댓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 채택되신 분들 아이디를 올려뒀는데 그걸 아직 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분만 그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